고생 많습니다.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야. 부정선거는 아니야.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. 예. 네. 부정선거 똑바로 잘 하세요.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입니다. 그 국정농단을 저지르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박근혜 씨의 도미를 넘어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하면서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황교안 씨가 정치를 하겠다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? 국민 기만 무시 아닙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국민은 대국민 석고대주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.